굿모닝 비트코인. 네, 3월 1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벌써 3월의 15일 딱 중간에 와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도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은요,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머뭇거리고 있는 움직임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밝은데요. 초록불이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 알트코인들도 초록불을 켜주고 있고요. 리플만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가치는 1352억 달러로 1300억 달러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줄었네요. 51%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한 주 작은 변동성 속에서 0.32% 현재는 상승하고 있고요. 가격은 다시 한번 3,900선 위로 올라서면서 3,922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4,000선 위로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조용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더리움은 주간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좀 내림세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0.26%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은 7거래일 차트에서 결국 주 초반의 가격을 회복하고 있지만 0.48% 내림세입니다. 상위권 10위 안에 코인들 혼조세가 짙은데요. 10종목 중에 4종목은 내리고 또 나머지 6종목은 오르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는 게 6위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스텔라도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넴 5.39%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퀀텀 19% 강세 등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 거래량은 엘뱅크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BTG가 3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엘뱅크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91%나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엘뱅크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퀀텀인데요. 퀀텀의 거래량이 거의 112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요.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31.58%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테더, 3위가 이더리움, 4위가 퀀텀일 정도로 오늘 퀀텀의 거래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 엘뱅크에서의 거래가 제일 많고요. 업비트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위는 비트즈입니다. 거래량 상위 5위는 라이트코인, 6위는 이오스, 7위 리플, 8위 비트코인 캐시, 네, 10위는 대시가 차지하고 있네요. 국내 거래소로 가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소폭 오르면서 433만원대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리플은 내림세고요. 빗썸에서 오늘 특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퀀텀 역시 찾을 수가 있고요. 파퓰러스가 11%, 그리고 큐브가 12%, 에어론이 11% 오르는 등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퀀텀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20% 넘게 오르면서 거래대금도 상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모코인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조정을 좀 받으면서 5%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33만원 선, 버트코인이 10% 오르면서 605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어제 강세를 보여줘 온톨로지 가스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15% 하락, 비트코인 캐시 3% 강세 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이 올랐던 아인슈타인늄도 23% 빠지면서 현재 90.5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주요 뉴스도 짧게 짚어보시죠. 탐 리는 언제나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분이잖아요.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장 직전에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또 가격 예측을 했지만 가격 예측이 들어맞는데 실패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가격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텀리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이 회복의 해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밝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에게 역풍이 됐던 한 해인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면서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기본적인 우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JPM 코인이나 미주오뱅크에서 또 페이스북이나 또 소셜미디어 컴퍼니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위주어뱅크나 JPM 코인이나 모두 암호화폐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눈이라는 사람은 탐리가 이더리움이 2019년에 $1,900에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10,000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강세를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벡트 이런 기관들의 암호화폐 진입 같은 것도 텀리는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들은 대충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강세장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BTC의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4월이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달일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는 $3,000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변동성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서 사라졌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종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가 관찰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봤을 때가 6,000선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계속 제가 비슷한 멘트를 했었어요. 6,000달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었는데 이번에는 3,000달러의 저가에서 매입을 해라 4월에는 반대 방향인 상승장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 CEO 저스틴 선도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저스틴 선은 2020년에 암호화폐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시기를 조금은 더 늦춰 잡았습니다. 저스틴 선은 그렇지만 2017년에 봤던 것 같은 강세장은 오지 않을 것이고 이번 해, 즉 2019년은 컨스트럭션, 뭔가 건설이 돼가는 해, 그러니까 차곡차곡 인프라를 쌓아 올려나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상승세는 2020년에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00에서 5000선까지의 가격 범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25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루 리워드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이게 또 가격 상승에 한몫을 할 수 있고요. 이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 예측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류에서의 반응들, 또 멘트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국 의회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의원이요.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화요일 블록체인이 미국 의회를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장소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메카시는 의회에서 열린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 중 한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과 안전의 패러다임을 금융에서 바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입법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회는 21세기형의 기술을 어서 도입을 해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ETF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요즘은 좀 잠잠한 이유가 SEC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 클레이턴이 여전히 ETF의 승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멘트를 한 건데요. 현지 시간 14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도 조작되지 않은 그런 거래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기술이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접근과 일치하는지 우리의 규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곧 SEC가 여러 가지 ETF, 바네크 솔리덱스나 여러 가지 ETF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안 하든지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이런 발언들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고심이 깊은 모습을 엿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의 에브로파이낸스 은행을 지목을 했습니다. 제재를 한 건데 이유는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의 OFAC라는 곳에서 이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 뱅크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가 런칭을 했을 때 자금을 대거나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미국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재를 한 거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의 전임자인 차베스가 2011년에 이 은행의 49%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베네수엘라, 반은 러시아, 두 나라의 합작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페트로의 런칭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마지막 소식은 퀀텀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퀀텀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퀀텀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와 관련이 있다. 그런 기사가 크립토 글로브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유는요, 퀀텀이 주엑스라는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주엑스라는 앱이 결제 앱입니다. 모바일 결제 앱이고요. 이 결제 앱이 삼성이나 뭐 애플에 탑재가 될 경우 퀀텀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퀀텀 측에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요. 퀀텀과 주엑스 그림이 참 예쁘죠? 네,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삼성페이에 탑재가 된다면 퀀텀에 대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퀀텀 파운데이션의 멘트를 보시면요, 우리는 매우 기쁘다. 퀀텀이 주엑스의 앱에 탑재가 됐기 때문에 기쁘고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에 탑재가 되면 퀀텀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쁨을 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확인해 보시죠. 2019년 4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0.39% 상승했고요. 그 다음 CME 거래소에서는 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좀 아직도 방향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3800선과 3900선 그 어딘가에서 좁은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지만요. 살펴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좀 가보셔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 알트코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업계에서 활발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여러분들도 받고 계실 텐데요. 계속
좋은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돼서 펀더멘털이 좀 계속 다져진다면 가격 상승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고요. 자, 블록미디어에서 최근 홈페이지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추가해주시고 또 늘 저희 컨텐츠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